6.4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도지사 후보 간의 비방전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문순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응집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황영철 국회의원 등이 김정삼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된 강원도 모 국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문순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해당 국장은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며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정선거를 관리할 그런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판단하에 당장이라도 직위해제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SNS에서 벌어진 일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을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최응집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최응집 후보의 논문이 단순 짜깁기를 넘어 남의 것을 그대로 베꼈다며 강원대 연구윤리위원회에 표절 검증과 함께 학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아닌 논문 복사를 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도덕한 후보입니다. 강원도민에게 석고 대죄를 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문순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도 일부 표절 의혹이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자 여야 도지사 후보 간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선거전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